문제금을 34번째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금, 비교급, 재산급이 되죠. 비교에 관한 거다, 그죠?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as 넣으면 as 쓰는 거죠. not so as 같은 거죠, 그죠? 쓰면 as 쓰면 되는 거죠. not so. 원칙은 이렇게 not so를 쓰는데, 여기에 not so 대신에, 그죠? 여기다 as 써도 괜찮다, 그죠? 비교급이 넣으면 than 쓰는 거. 비교급 맞죠. more, er, less 넣으면 than을 써줘라. 가장 기본적인 건데, 얘네들이 의외로 긴 문장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반복해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less 나왔네. 그죠? less 나왔잖아요. 그래서 than 쓰면 되는 거다. 그죠? 그 다음, as, else에는 원급을 써야지. 토울 같은 거 쓰면 안 되죠. 그죠? less, than 사이에도 뭐 한다? 원급, 토울을 써라. 그 다음, 최상급이잖아요. 그죠? 하급에서 제일 크다. 그죠? 그러면 최상급 앞에는 기본적으로 보다 더를 꼭 써줘. 더 최상급을 쓴다. 그죠? 비교급을 최상급 수식 하란 말. 그죠? much, even, still, far, 하시보다 비교급을 꾸며주는 말이다. 그죠? 비교급을 꾸며주는 말이다. 그죠? 이렇게 쓰면 된다. 그죠? 비교급을 꾸며주는 말이다. 그죠? even. 그죠? 맞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959에서 지금 뭐 나왔습니까? 959에서 그죠? very가 나왔죠. very가 뭐 한다? 최상급을 비교급을 꾸밀 수 없죠. 그래서 뭐다? 틀리게 되고요. 최상급 앞에서 이 very를 쓰면 얘는 뭐다? 매우가 아니고 바로입니다. 그 나무는 바로 가장 큰, 이 산에서 가장 큰 나무 돼서 얘는 맞는 게 됩니다. 그죠? very 바로라는 걸로 쓰인 거죠. 그죠? 주의해야 할 비교급, 최상급 표현에서, 그죠? 그녀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죠? 어디에서? 그녀의 학급에서, 그죠? 뭐 한다? 여기에 최상급이니까 뭐 쓴다? 그렇죠. 더를 써줘야 되니까 틀렸죠. 그녀는 가장 행복합니다. 언제? 그녀가, 그녀의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지금 이름 뭡니까? 학급에 있는 여러 아이들 중에서 이 소녀가 가장 예쁘다는 말이고, 얘는 뭡니까? 그녀 자체가 있을 때, 그녀가 있을 때, 언제 제일 행복하냐고 했을 때, 가족과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그녀 자체를 비교하는 거죠. 이 자체를 비교할 때는 뭐다? 덜을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에요. 이 호수는 한국에서 제일 깊다면, 한국에 있는 여러 호수 중에서 이 호수가 제일 깊다죠. 그럼 모를 때는 뭐 한다? 그렇죠. 덜을 써줘야 됩니다. 그죠? 이 여러, 한국에 있는 여러 호수 중에서 이 호수가 제일 깊기 때문에 덜을 써줘야 되지만, 964에서 이 호수는 이 지점, 이 호수에서 여기가 제일 깊은 거잖아요. 그죠? 이 호수에서. 그러면 자체를 비교하기 때문에 덜을 쓰지 않는다. 962, 964, 그죠? 덜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는 친절합니다. 그보다. 그죠? 그는 친절합니다. 그.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그죠? 그는 누구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여기서는 탐이라고 하면 얘를 뭐라고? 잠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럼 탐과 잠 중에서 탐이라는 사람이 더 친절하죠. 이때는 뭐다? 짧은 단어이기 때문에 뭐하다? 그렇죠. kind라고 그죠? 이 알을 이렇게 써서 사용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는 뭐다? 그는 예의 바르기보다는 친절하는 자체를 비교하는 거죠. 이때는 뭐한다? 무조건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more를 써서 more 짧은 단어지만 kind를 써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듯이 된다는 거죠. 966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OR로 끝나는 비교입니다. 그죠? OR이나 IOR. 그럼 뭘 써야 된다? to를 써줘야 되겠죠. 그죠? IOR 하시니까 to 쓰면 된다. 된 쓰는 것이 아니라, 그죠? to를 써준다. 그죠? 그 다음, 그는 뭐하다? 더 어리다. 그죠? to를 써주고, 그죠? 이게 아니라 목적을 써주고 한살 때 by를 써주는 거죠. 더 어리다. 연거수를 쓰니까 then이고 그죠? 이때는 주격에 I를 썼고 by 썼죠. 다섯 살 했을 때는 앞으로 가는 거고 이 뒤에 쓸 때는 by 몇 살 앞으로 가는 거죠. 다섯 살 더 senior다 그죠? to 왔으니까 이때는 뭘 쓰고? 그렇죠. me를 써주면 되고 이때는 then이니까 I를 써주면 되겠죠. 나는 선호한다. prefer to죠 그죠? 바나나보다 사과를 더 좋아한다. prefer to, 그죠? 요, 요 prefer를 쓰면 마다 요 자리와 요 자리가 동일한 게 와야 되죠. 그죠? 그녀는 신인이잖아요. to를 써줄 거, 그죠? 그럼 뭐 쓴다? dancing이라고. 짝을 맞추어 써줘야 된다, 그죠? 그는 더 선호한다. to sing 쓸 때는, 그죠? rather than을 써주고 뭐 한다? to dance라고 써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to를 빼고 그냥 dance만 써도 괜찮습니다. to에 걸려서. 평화는 뭐죠? prefer to죠, 그죠? 전쟁보다 뭐다? 더
선호되어지는 거죠. 선생님보다 더 선호되어.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 그죠? 뭐 최상급을 쓰면 더 EST, most를 쓰고, 그죠? most를 쓰고, 어떻게 한다? 장소나, 그죠? 범위 혹은 구성원을 쓰면 되는데, 그죠? 이때는 뭐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값비싼 시계다, 세계에서. 그죠? 맞는 문장이 최상급. 가장 the most, 뭐뭐뭐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the more expensive than 쓰면, any other를 쓰고, 그죠? 다른 어떤 시계보다. 이때 중요한 건, any other는 반드시 뭐 한다? 단수 명사가 있기 때문에, what is가 아니고, what이라고 써야 되므로, 977은 틀린 게 됩니다. 그죠? any other, 단수 명사.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any other 뭐라고? 단수 명사죠. any other 단수 명사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것은 가장 값비싼 시계다, 세상에서. 그죠? 가장 값비싼 시계다. 이것은 더 비싸다. 모든 다른 할 때, all the others 때는 watches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all the others. 그죠? 그래서 맞는 거고요. 다음은 뭐다? 가장 친절하다, 거의 하급에서. 다른 어떤 선호도 탈만큼 친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 게 되겠죠. 그죠? 그치. 그건 맞는 문장이 됩니다. 탐은 가장 친절한 소년이다. 다른 어떤 소년도 더 친절하지 않다. 탐보다는. 그죠? 맞는 문장이고. 탐은 친절하다. 다른 어떤 소년만큼이라. 학급에서 다른 어떤 소년만큼이나 친절하다니까 맞는 문장이고. 탐은 친절하다. 그죠? 이때 보세요. 이렇게 as kind 이럴 때 as kind of 이로 갈 때, 그죠? 요 순서. 형용사, 부정관사, 명사, 그죠? so나, as나, to나, how는 어떻게 하랬습니까? 그렇죠. 형용사, 부정관사, 명사죠. 그죠? 그니까 요 순서를 좀 기억나시죠? 그죠? 어순에서. 요 순서를 기억하죠. 친절하다, 존재했던. 그죠? 우리 학급에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비교편을 봤는데, 역시나,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여러분 보시면서 이거 수고처럼 되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